뭔가 이렇게 멀리서 다가와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사라지는 거 해보려고 그래요. 자, 세 문서로 작업을 해봅시다. 자동차. 9가 아니고 8인데 9라고 했네. 임포트에서요. 카? 여기 있네요. 10강에 바로 있네요. 카? 얘를요, 축소할게요. 축소해서 멀리서 일단 오는데, 자, 멀리서 오는 겁니다. 아, 심볼, 등록해 주세요. 승용차라고, 그래픽 심볼 등록해 주세요. 그래픽 심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속도 조절하려면 프레임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감이 잘안 서서. 30번에 F6을 누르고 승용차를 1로 뺍니다. 뺐는데 얘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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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50번에 F6을 누르는데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완전 커져요. 완전 커져요. 완전. 이렇게 커지면서 나가는 거야. 자,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 키가 좀 3개니까 연결해서 클래식 트윈 하면 되거든요. 그죠? 봅시다. 됐네요. 갑자기 중간에 키가 하나 들어가니까 속도가 빨라진 이런 그런 것 같은 약간 그렇게 돼버렸네. 하다 보니까. 1, 30, 50인데 30과 50은 간격이 좁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속도를 증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 느낌이. 더 키워도 되겠다. 뭐야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왜 이러지? 내가 뭐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 만졌나 보다.